안녕하세요. 주휴스턴 총영사관 관제열 의사 유종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총영사관 서포터즈 김서현입니다. 오늘 만든 요리는 뭔가요? 네, 오늘 만든 요리는 군중떡볶이 만들어 볼 텐데요. 군중떡볶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한식 요리입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떡을 한번 찬물에 씻은 다음에 따뜻한 다시마 육수에 2분 정도 다지겠습니다. 다시마 육수가 중요한 요소인가요? 아니면? 네. 일반 육수랑 다시마 육수랑 차이점은 다시마 육수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떡의 감칠맛이 배어서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야채를 한번 다 채 썰어놓을게요.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떡볶이와 다르게 재료가 많이 그리고 한번 더 데친 떡을 한번 건져서 떡을 완전히 익히는 건 아니고 살짝만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? 네, 완전히 데치면 이제 군중떡볶이 만들 때 한 번 더 조리를 들어갈 건데 이제 조리가 두 번 들어가면 떡이 불 수가 있어서 처음에 데칠 때는 완전히 데치지 않고 중간 정도만 익을 수 있게. 다음으로 할 건 뭔가요? 네, 다음은 이제 데친 떡을 그대로 두면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참기름 한번 이제 겉을 둘러서 서로 뜨기 좋게 기름 한번 둘 겁니다. 색이 가장 안 나는 양파부터 색이 안 나는 야채 위주로 볶는 이유는 색이 나는 거 먼저 볶으면 파프리카에서 기름이 파프리카 기름이 나와가지고 야채 색이 양파에 대이기 때문에 색이 안 나는 거. 떡볶이를 만들 건데 맨 처음에 썰어 파우더로 파기름 한번 내준 다음에 쓰는 기름의 기준은 상관이 없나요? 쓰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가장 높은 거 위주로 써야죠. 그래서 볶음 요리 할 때는 식용유, 이제 식용유나 하면 콩기름이나 아니면 야채 기름 쓰는 게 좋고 샐러드나 가열이 필요하지 않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 쓰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. 파기름이 나면 소고기의 부위는 어디를 쓰세요? 소고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방기가 적은 부위를 쓰고 있어요. 지방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드실 때 느끼할 수 있어서 양념으로는 일단 다시마 육수 같이 넣어주고 다진마늘 설탕 진간장 한번 데친 그래서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 졸인 다음에 야채를 넣어서 한번 버무려주면
맞습니다. 쉽고 간단한 요리네요. 네, 이제 쉽고 간단한데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한식. 네, 이제 다 졸여진 떡볶이 방금 볶아 넣은 야채를 넣고 불을 끈 다음에 살짝 버무려 줄게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가 완성됐는데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. 네,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. 고기랑 같이. 와, 요리사님도 맛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. 그럴까요?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달콤 짭짤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심지어 맵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랑 외국인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